요. 밥하니까 여러분들 김범수 씨의 집밥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. 집밥. 노래 잘 뽑았더라. 이거 좀된 노래인데 그거 들어보면 참 이래저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. 김범수의 집밥. 그치? 집밥 노래 좋죠. 김범수 씨가 노래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더라고. 집밥이라면. 이 와중에 깐따의 배달밥은 또 뭐냐? 깐따의 배달밥? 그래, 나는 맨날 배달만 먹으니까 깐따의 배달밥에.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자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? 갑자기 궁금한데 나 자취한다 거수 손 들어봅니다. 손을 좀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. 자취하는데 아프리카 보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심심해서. 그러면 이제 집밥 그리울 때 많잖아요 솔직하게. 보통 해 먹어요? 자취하면 안해 먹죠? 아뭐해 먹나 갑자기 궁금했어. 집밥 그리운 거뭐 뒷전이고 뭐해 먹어요? 맨날 니네 이거 딴따 방송 보면서 시켜 먹는겨? 그러려고 알바하는 거고? 안해 먹지 그지? 아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죠? 와 어머니한테 나중에 그냥 효도해야겠구만.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넣어서 그냥 잡탕 뭐 이런 거 끓이는겨? 두부김치에 청국장에 이런 거? 아,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, 해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건것 같아, 여기 애들은. 찌개도 끓여 먹고 그래. 아, 반찬, 밑반찬은 받아오고 니들이 이제 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는 거야. 다들 잘 컸구만, 그냥. 아유, 대견하구만. 대견이야. 아. 깐다님 집밥이 싫어하냐고요? 싫어하는 것보다 먹을 시간이 없어요, 먹을 시간이야. 먹을 타이밍이 없어. 김통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야 돼? 나도 되겠네요? 고마워. 니 친구 보거스. 자취에서 요리학원을 다녀요? 아. 근데 결국에는 먹는 거는 늘 라면이야. 그러니까 안 해먹게 된다니까, 생각보다. 아, 우리 뿡사랑 꾼님은 늘 얻어먹어. 야, 그럼 자취하면요,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뭐예요? 나는 이래서 자취한다. 이래서 집 나왔다. 그 집밥이 그립지만, 이래서 이 맛에 자취한다. 아, 난 자취를 안 하니까. 자유? 아니, 뭐, 나도 자유인데? 나 집에서 뭐 터치 안 하는데, 뭐. 예를 들어서 하루 그냥 집 밖에 가서 나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도 지금 누가 아무도 전화 안 오는디? 아. 엄마의 잔소리? 아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수가 있어? 좋겠구만. 아 그냥 마지못해 대학교 때문에 자취하는 거예요. 마지못해서. 아. 혼자만의 낭만을 느낀다고? 혼자, 저 남성분인데? 혼자면 오징어야 위기털출 이승탈출 넘버원 될 뻔했어. 와, 야, 멈춰, 멈춰. 씨부라, 들어오서 이렇게 밀도 내린 거고. 완마, 씨부라, 미안해요. 씨부라, 뭐, 오징어 먹다가 뒤질 뻔했네? 못 걸려서. 야, 막 그런 거 진짜 찹쌀떡 목에 걸리면은 죽잖아요. 아, 나 위기탈출 넘버원 찍을 뻔했네. 아, 여러분들, 오징어 먹으면서 얘기하지 마요. 와, 지금 잣대 뻔했네. 그, 낭만 얘기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, 이 중에. 혀를 왜 뱉냐? 아니, 혀를, 까비 아깝어, 개새끼야? 뒤질래?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아, 자취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구만. 진짜로. 자취하면 가장 부러운 게 그거야.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 자취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. 여자친구랑 자취하다가 이제 둘이 뭐 이제
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나중에는 동거까지 하더라고. 어, 동거. 가장 불어 솔직하게 얘기할게. 동거하는 애들이 부러웠어 나는. 아, 동거하면 어떤 재미일까? 아니 뭐 이렇게 있잖아. 학비도 되게 빡센데 전략도 되잖아. 집값. 이제 엄마한테는 이제 엄마 나 이거 반가 그거 다 원금으로 다 때려 박아야 돼. 그만큼 돈 알지? 하지만 남자친구랑 반가이하는. 아, 두 명이 세 명이 되는 마술이라고? 아니 근데 진짜로 가장 부러웠던 게 처음에는 이제 그 여자친구를 이제 뭐 남자친구를 집에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산다는 거야. 방을 빼고. 그게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. 갑자기 부모님 오시면 잣대는 거지. 아우 깐따야 엄마 왔다. 아야 너 잠깐 들어가 있어 장롱 속에. 장롱이 어딨어 씨부랄 자취방에. 월한 30, 50짜리에 장롱이 어딨냐. 잣같이 그냥 빼도 박도 못하지. 내 친구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하고 밥을 먹었어 그냥 같이. 무의식적으로 팬티바람으로 있다가 아 진짜 실화야.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밥 먹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후폭풍은 뭐 이제 알아서들 뭐 생각을. 아 진짜요 어머니하고 팬티바람으로 여자친구 집이었는데 동거 거의 동거급이지. 맨날 왕래하니까 거기서 살다시피 했으니까. 그래서 뭐 그런 또 시츄에이션도 있었지. 스포일러지를 숨어야 되냐? 깐따야 니 얘기하지 말라고? 야 나는 씨브라질 동거라는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야 임마. 아 동거라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지만은 아우 오늘 순박해. 산골 소년이야 산골 소년. 대전 총구석에 가오동이라는 시골에 살고 있는. 동거라는 그 맛을 모르지.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여자친구랑, 아, 좋을 것 같아. 자취하면 시간 보내는 거. 나중에 뭐 그런 날이 오겠지.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가야지. 아, 인생 뭐 있냐, 진짜. 못 해본 거 해보고 결혼하는 거지. 결혼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혼이고. 안 생긴다고요? 알고 있어요. 네. 굳이 얘기해. 오늘 오징어 먹고 있는데 씨부랄 잣같이. 가뜩이나 지금 이 동족감 느끼거든요. 네. 아니 결혼하기 전에 못 해본 거다 해보고 하고 싶은데? 해보고 가고 싶은데? 아는 형님이 결혼하셨는데 최근에 나보고 그러더라고. 깐따야 결혼 전에 다 해보고 가라. 너는 진짜 결혼하면 이제 깐따삐아란 너는 없는 거다. 막 애기 막 챙겨야 되고 분유값 벌어야 되고 막. 아휴 결혼하기 전에 다 해봐야지. 이 와중에 우리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요거는 진짜 꼭 해보고 싶다. 죽기 전에가 아니야. 결혼하기 전에 요건 꼭 해보고 가겠다. 그런 거 있습니까? 아. 아니, 씨부랄 놈들이 무슨. 결혼하기 전이라니까 애기 만들기. 미친 새끼네, 저 새끼. 정신 나간 새끼야, 저 새끼는. 아니, 좀 병신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. 혼자 여행 가기? 혼자 여행 가기는 뭐 아무 데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아우 남사스러워라 진짜. 남사스럽다. 아유 혼자 여행 가서 헌팅하기? 그게 뭐여. 맨날 그렇게 그게 없나 보다. 결혼 전에 무언가 이게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게 없나 보다. 아유 없네. 딸딸랑 겸상하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. 여자 눈치 안 보고 여자만 바라보기? 뭐요? 대통령 되기? 네, 다음 초딩. 저 초등학교 때 씨부랄 꿈이 있었어. 나도 진짜 초딩 때는 꿈이 있었어. 과학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씨부랄 서울대 아무나 갈줄 알았어.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예요. 엄마 나 연대예요.
커플할 슬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지 느껴지지 저기 아무나 가는 게 아는구나. 예. 참 저기 다음 초딩했지만은 진짜 초등학생이네요. 예. 과학자 대통령 돼보고 싶죠. 그렇죠. 예. 아, 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으셨어요? 치모 산타클로스 뭐 있었지. 꼬랑내내는 양말 걸어놓고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거야. 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본 것 같아. 내가 뭐 너무 순수하지 않나? 뭐 이미 다 알아버려서. 네, 3학년 때 이후로는 뭐 다 알아버렸지. 인생 다 산 거 마냥. 그런 거는 어제 그런 행동은 안 했죠. 그치, 산타는 아빠, 엄마야. 맞아. 이 와중에 나이 많은 놈아 보셈. 20대랑 사귀는 게 꿈임. 아버님! 아버님이 이 와중에 아프리카를 보고 계시네요? 예, 아유, 닉네임 한번 읊어드릴게요. 케케 아버님! 그쵸? 나이 마흔 넘으셔서 지금 뭐, 젊게 사시네요. 예, 생각보다 우리 아버님이 그냥 별풍선은 안 쐈지만은, 젊게 사셔서 제가 참, 방송할 맛이 난답니다. 예. 건강하세요. 아유, 빨리 결혼하시고요. 베트남 처자 또 잡지 말고.